안녕하십니까. 마당탐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갑자기 유튜브를 열게 된 것은, 이 빙초산하고 양조식초를 같이 섞어서 한두말 정도를 만들어서, 이 돌, 이게 해석인데, 이 적을 한번 제거를 해보려고, 그래서, 유튜브를 열었습니다. 이게 제거가 될런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, 요놈을 통에 담가서, 이 빙초산 두 개하고 양조식초 한 통을 전부 틀어붓고, 여기다 가득 한번 채워보겠습니다. 그래가지고, 저놈을 담가서, 한 3일 정도 된걸 보고,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 통은 지금 보니까 한두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. 두 말. 두 말짜리인데, 두 말짜리 통에다가 이 빙초산, 이게 대짜입니다. 대짜. 대짜고, 이게 상당히 독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요두 통을 틀어붓고, 양조식초는 이게 좀싼 겁니다. 요 2,000원짜리인데, 요놈을 혼합을 해서 한두말 정도 만들어서, 요놈하고 요두 덩어리를 한번 담가서 3일 후에 한번 경과를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를 입수를 시켰습니다. 이게 처리가 잘 될런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빙초산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물을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.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오릅니다. 조금 더 넣으면 예, 가득 한통 채웠습니다. 과연 이게 잘 부어질런지 모르겠네요. 그러면 3일 후에 또 경과를 보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네, 식초물에 담가놨던 것을 일주일 만에 꺼냅니다. 3일 만에 꺼내려 했더니 조금 덜 벗겨져 가지고 이제 일주일 만에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. 얼마나 제거가 됐는지. 보니까 거의 제거는 다된것 같아요. 이게 저기 지금 흐물흐물하지 않습니까? 예, 보세요. 이게 지금 다 일어났어, 거의 100%. 식초 위력이 대단합니다. 예. 거의 뭐100%다 제거 다 된. 예. 깔끔하게 됐습니다. 요걸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,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요쪽에도 보면 거의 뭐 흐물흐물해요. 이렇게 다 깨끗하게 잘 일어났습니다. 요 한번 봐보세요. 굴껍질이 이렇게 다 녹아버렸어요. 근데 이거 이제 피부가 이제 손상을 안 받을런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요걸 싹 깨끗이 닦아가지고 건조로 한번 식어보겠습니다. 혹시 또 피부가 뭐또 이상 변화가 올랐는지 모르니까. 요 밑에도 보면 거의 100% 한번 봐보세요. 이런 데도 이 전부 지금 굴껍질 적인데, 이렇게 손으로 문대면 다 일어나요. 다 녹아버렸어요. 아주 깔끔하게 제거가 잘된것 같습니다.
이것도 거의 뭐 100% 예. 제거 잘 됐습니다. 이것도 여기 보면 이 껍질이 다 녹았어요. 예. 깨끗이 잘 됐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이런 굴껍질이 붙어가지고 안 버지는 게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최대한 좀 식초를 강하게 거의 원액 수준에 가깝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건 간에 말끔히 잘 제거가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. 세척을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물로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. 이것은 아주 완벽하게 거의 100% 제거가 다 됐네요. 이거는 무령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. 깨끗이 제거가 잘 됐네요. 아주 말끔하게 거의 100% 제거가 다 됐습니다. 아주 깨끗하게 멋지게 제거가 됐습니다. 이놈도 아주 말끔하게 앞뒤로 깨끗이 제거가 잘 됐습니다. 여기 조금 남아있는 조금 하나 이 티밥 하나 남아있고 이쪽에 이거 두 개 남아있고 거의 뭐 90% 이상 제거가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